마마, 대군 마마. 대군 마마. 아나라 와자. 나머지와 무수하고 사바. 따라왔고 하바 전함이. 바카 모가마. 대군 마마 대체 어디 계십니까? 마마. 원쇼카이. 자. 강릉 대군 아니십니까? 고려 여인인가? 복장이 이래서 원의 귀족 여인인 줄 알았다. 혹시 이번 조공 행렬에 끌려온 여인인가? 미안하구나. 나도 고려 왕실의 한 사람이다.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 부실하여 아래 백성들이 고초를 겪고 있구나. 돌아가고 싶으냐? 우리 땅 고려로 돌아가고 싶으냐 말이다. 가자. 얼마 뒤에 고려로 내려가는 중신들이 있다. 내 거기에 너를 넣어줄 수 있을 것이야. 허나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이곳부터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을 피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되어 있다. 내 그것을 피하는 중이야. 누군가라면? 이 궁의 공주다. 날더러 원의 여인과 혼인을 하라고 하는구나. 12살의 어린 나를 여기까지 인질로 끌고 와서 저들 황태자에게 시중을 들라며 수모를 주더니 이젠 그들의 사위가 되라고 하는구나. 싫으십니까? 싫으냐고? 저들 맘대로 고려의 왕을 임명하고 폐위시키고 선왕인 내 형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귀양을 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나 또한 이제 그들의 사위가 되고 부복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부르면 기어가고 내어 쫓으면 얻어마. 그래도 상대가 공주라 하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 강릉 대군께서는 고려의 왕비님의 출생이시라 고려의 세력이 약하시다. 그러니 원의 공주와 혼인을 하면 다음 왕이 계승에 오를 수 있으실 것이다. 네가 그런 것을 어찌 아느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더러 받아들여라. 그래야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전 그저 일면식도 없는 그 여인,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원의 여인을 날더러 받아들여라. 일면식도 없으십니까? 없다. 이군 공주님이라면서. 설령 내가 만났었다고 한들 내 원의 계집 따위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아무래도 원의 공주와의 혼인 나 혼자 힘으로는 피하기 힘들 거야. 하나 고려인인 그대가 나의 첫 번째 부인이 되어줘.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고려말로 내가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고 두렵거나 분이 나서 떨고 있으면 옆에서 잡아줘. 원의 계집 따위는 그대 자리에 접근도 못하게 할 것이야. 과인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어. 허나 어느 쪽을 선택해도 앞으로 왕비가 보게 될 과인의 모습은 그다지 보기 좋지는 못할 것이오. 어느 쪽이라 하시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하나, 그대의 왕이 호기를 부려볼 것이나 옥좌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목숨도 위험해지겠죠. 다른 또 하나, 고개를 숙이고 비위를 맞추어 비웃음을 당한지언정 이 자리를 부지할 순 있습니다. 왕비께서는 어느 쪽이 더 참을만 하겠습니까? 둘 다 참기 싫습니다. 역시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 제게 하시는 것. 과인이 비웃음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함께 당해야 될 사람이니까요. 주상전하 왕비마마 드십니다. 앉으시오. 주상전하, 왕비마마, 두 분의 강령하신 옥체를 뵙게 되오니 참으로 하늘님이 보호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 또한 하늘의 보호하심에 감흡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원나라에서 이곳 대전까지 오는 길이 참으로 험하였거든요. 왕비께서는 한순간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뭘 그리 처음 듣는 소리인 듯 놀라십니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화타의 천혈이 열리고 하늘에서 의원을 보내어 왕비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과인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어찌하여 하늘은 원나라도 아니고 서역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 고려, 이 미흡한 왕에게 하늘의 의원을 보내주셨는가? 어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의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이 나라의 내일과 그 다음 일까지 하늘에는 죄다 적혀있다 합니다. 경들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난감하고 또 난감하옵니다. 전하, 덕성 부원군 기철이라 하옵니다. 용화를 뵙고자 한달음에 달려오는 길이 옵니다. 헌데 이게 무슨 괴이한 이야기옵니까?
천열, 하늘의 의원, 의선. 전하의 보령이 비록 어리시고 궁을 떠나 타국에서 지낸 세월이 오래여서 보고 들은 것이 어지러우시다 하나, 대고려의 왕이십니다. 대체 어느 놈이! 감히 복세무민의 헛소리를 전하께 속살거려 용심을 미혹하였단 말인가! 거기 있는 요문인가? 너, 여인의 형상을 가진 자, 대답하라. 용을 대답하라 하자는가! 과연. 경이 바로 덕성 부원군이었구려. 내 원나라에 있을 때 기왕후께서는 늘 그대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그대 남매의 덕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덕을 알고 계십니까? 원나라에서 넘어올 때 기왕후께서 말씀하셨죠. 고국에 돌아가게 되거든 덕성 부원군이 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줄 것이다. 그러니 심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그가 왕에 대한 예도 올리지 않고 옥좌의 바로 앞까지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마라. 행여나 그런 무례함에 고려의 중신들이 기겁을 하거든 잠잠케 하라. 덕성 부원군 기철, 기왕후의 오라비. 그가 왕에 대한 충정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충정이 너무 넘쳐서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것. 보세요. 행여나 과인이 협작군에 끌려갔을까 봐 노심초사 달려온 저 모습. 저 충심. 그래서 전하의 말씀은 저것이 정녕 하늘에서 온 자라 말씀이옵니까? 그 황된 말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나 그대들의 왕비, 원의 위왕 베이르테무르의 딸. 원을 떠나오는 길에 누군가 보낸 자객의 칼에 목이 잘리었소. 저기 있는 의성께서 다시 붙여준 목입니다. 이 땅에 그런 재간을 가진 의원이 또 있습니까? 마마, 이 무슨... 전하,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면 그냥 가실 겁니까? 의선을 내주신다 하셨습니까? 기철이 그자에게 준다 하셨습니까? 여기는 궁입니다. 이름만 달랑 부르지 마시고 덕성 부원군이라고 하세요. 의선은 우달치 최영을 치료해서 살려야 합니다. 압니다. 아니, 모르십니다. 명색이 공주로 자라신 분이 예법 따위는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하잘 것 없는 저의 예법 따위보단 이 나라의 왕, 전하의 예법이 더 먼저이고 더 중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 살겠다고 내 사람을 하나하나 적에게 내어주는 것은 대체 뭐하는 예법입니까?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공주 그대의 품성이 원하게 이리 막대먹은 것이오? 아니면 그대는 원의 공주이고 나는 힘없는 고려의 쭉정의 왕이라서 이리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이오? 모르시겠습니까? 네, 몰라서 묻는 거니 대답하라지 않습니까? 사냥꾼에 쫓기는 꿩은 불섭해 머리 하나 박아 숨기고는 세상이 다 자기를 못 보는 줄 압니다. 전하가 들판의 꿩이십니까? 뭐요? 누가 전하의 편이고 누구를 지켜야 전하가 살 수 있는지 정녕 모르십니까? 의선을 내어주고 우달치 채영이 죽게 되면 대체 전하 옆에 누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주는 내가 염려돼서 달려왔다는 겁니까? 일전에 공주의 처소에 채영을 은밀히 불러들였다더니 그 또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저에게 그리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대답하기 난처한 우리말은 알아듣지 못합니까? 공주의 처소에 최영을 불러들인 것은 누구를 걱정해서냐고 묻지 않습니까? 전하가 넘어지면 저도 넘어지고 전하가 밟히면 저도 밟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하가 걱정됩니다. 방 안에 가만히 주저앉아 걱정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달려와 버렸고 예법을 차리지도 못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잘못 찾아와 잘못 물었습니다. 다시는 찾지도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달치 최영이 덕성부원군 댁으로 찾아갔다 합니다. 몸 상태는 어떻다 하든가? 어휘말로는 제 발로 일어서 걷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 자가 단신으로 부원군을 찾아갔다. 계책이 있느냐 물었더니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과인을 비웃고 있구나. 이리저리 잔꾀를 부리고 권모의 술수를 쓰느라 노심초사하고 있는 과인을 비웃고 있어. 정면 돌파라. 의선을 부원군 댁으로 보내라는 것은 어명이었습니다. 그런 의선을 도로 데려오겠노라 찾아갔다면 우달치 최영은 어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대로 두고 보실 것이온지. 나는 저를 믿고 있는데 저를 믿고 있다고 말도 해주었는데 저는 나를 믿질 않는구나. 전하, 공주는 나를 믿지 못해 달려와 소리 높여 비난하고 최영 그자는 나를 믿지 못해 저 혼자 죽을 각오로 가버렸어. 나한테 한마디 항의조차 안 했다. 전하, 옥체를 생각하시어 부디 어지러운 신기를 가라앉히시옵소서. 항의해봐야 소용없다 여긴 거겠지. 왕이란 자가 워낙에 비겁하고 무능하고 염치가 없는 인간인데 뭘 더 기대하겠는가. 그런 왕이 의선을 내주면서 나름 대책을 세워놓았다면 그게 더 신기한 일이지. 아니 그런가? 전하! 뭐지야? 예, 전하. 내가 앉은 이 자리 말이다. 왕이라 이름하는 이 자리. 나를 믿고 기대는 이 하나 없을 때에는 내 무엇을 낙으로 삼아 버텨야 하는 것이냐.
지난번에 그리 말하지 않으셨던가요? 다시는 과인을 찾지도 묻지도 않으시겠다고. 계속 조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달치 대장이 의선을 찾아갔다 들었습니다. 총관부에 연이 닿는 자들이 몇 있습니다.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듣기도 싫으시고 생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저는 원나라 공주입니다. 저를 이용하십시오. 이용해라. 덕성부원군의 기세가 아무리 높다 하지만 원나라 총관부의 청을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의선과 우달치 대장을 찾아오라 이르겠습니다. 혹시 잊으셨나 해서 말하는데 나는 이 나라 고려의 왕이요. 저는 이 나라 고려의 왕비입니다. 덕성 부원군 기철, 그제가 제 아무리 흉폭하다고 하나 내 백성이고 내 신하입니다. 그런데 날더러 원나라의 청을 하라는 겁니까? 그래 뭐라 그럴까요? 왕인 내가 부족해서 내 신하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니 나를 대신해서 말 좀 잘 듣게 해달라 그럴까요? 고려의 왕비라면 그런 생각, 그런 말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초라한 왕이 그나마 옆에 있던 자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왕이라는 체면만 세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아직 내가 준 임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 네 무엇인가? 선왕이신 경창부원군께 받은 것입니다. 원에서부터 전하를 모시고 오는 것이 저의 마지막 임무라는 것. 전하를 개경까지 무사히 모시고 오면 우달치직을 사임하고 궁을 나가 평민으로 살아도 좋다는 허가서입니다. 내가 주는 임무를 한 가지 더 완수하면 내 그때 가서 이것을 생각해보지. 전하, 그게 선왕이신 경창부원군께서... 지금 그대는 선왕과 현왕 누구의 명을 따르겠다는 건가? 전하, 그 자는 선왕이 아니라 내 명을 따르고 있었어. 그랬던 거였어. 주상전하 드십니다. 말씀하세요. 전하, 조정 대신들이 한 마음이 되어 상의한 바. 앞에 말 건너뛰고 본론만 말씀하세요. 역도 최형의 일이옵니다. 자고로 대역자가 발각이나 설 경우에는 천둥처럼 엄중하고 벼락처럼 빠르게 처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야 역도들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하기 전에 발본색원해서 훗날에... 합시다. 전하,
천둥처럼 엄중하고 벼락처럼 빠르게 친국을 하죠. 친국입니까? 전하, 그것은 아무래도... 왜요? 과인은 친국 정도도 거행치 못할 만큼 무능해 보여서요. 당치도 않습니다, 전하. 소신이 우려하는 바는 전하께서 그런 사악하고 거친 놈을 직접 대하신다는 것이... 과인은 그런 사악하고 거친 놈에게 상대가 안 돼 보인다는 겁니까? 전하, 어찌 그리 망극하신 말씀을 하시옵니까? 전하, 우달치 역도들의 문초라면 지금 엄부에서 준비하고 싸웁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하명만 해주시면... 하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역도 최영의 친구를. 어디 가십니까, 전하? 아, 잘 됐군요. 참리가 안내하세요. 역도 최영이 있는 곳으로. 전하! 지금 중신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과인을 막아서기라도 할 생각입니까? 망극하옵니다. 갑시다. 친국하러. 전하! 문을 열라. 전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저 흉악한 자를 어찌 가까이서 보려 하십니까, 전하? 저렇게 사슬로 묶어놓았는데, 아니, 얼마나 부실한 사슬을 사용했으면 우리 참리가 이리도 펄쩍 뛰시는가? 부실하다뇨, 전하. 덕성부원국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죄인 최영은 내공을 익힌 자라 일반 사슬로는 안심이 안 된다 하여 특별한 감금으로 만들어진 사슬로 묶어놓았습니다. 특별한 감금이라. 믿어도 되겠는가요? 예. 자, 한번 만져보시옵소서. 영경의 인류 대장장이가 만든 것이온데 일반 사슬보다 강도가 12배나 세다하옵니다. 뭔가 다르긴 하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 사슬로 말씀드리자면... 그럼 이제 이 옥문 정도는 열어도 되지 않겠는가? 예. 아, 예. 내가 준 임무를 아직 다 하지 못하였다고 했나요?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은 내가 준 임무를 아직 수행하고 있다는 뜻. 그렇습니다. 내가 준 임무는 두 가지였어요. 증거를 찾아오세요. 선해정에서 독살당한 중신들,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리했는지 증거를 찾아와요. 독살당한 증거라면 이미 찾아올렸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 내가 누구와 왜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요. 그게 현 왕인 내가 내리는 임무입니다. 그 증거에 따라 누구와 싸우셔야 하는지는 이미 아실 것입니다. 허나 전하께서 왜 싸워야 하는지는 신이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들립니까? 전하께서 뭘 하시는지 들려요? 최영 저놈이 뭐라 그러는지 좀 들리냐고요? 조용히 하시오. 나는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십니까? 나는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그러니 그대는 나에게 어찌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주겠어요. 저는 대역죄인으로 옥에 갇혀있는 몸입니다. 그대는 이렇게 역적이 되어 죽을 생각인가? 그게 정말 원하는 거야? 그럼 다 끝난다는 건가? 가르쳐줘요. 내가 어찌 싸워야 되는지. 내가 그대를 구할 수 있게. 의선을 부원군에게 보낸 건 그것만이 의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랬어요. 내 곁에 있으면 그분이 더 위험해지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주상전하 드십니다.
야심한 시각에 찾아왔소. 청을 하러 왔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얻고 싶은 자가 있어서요. 그 자를 얻기 위해선 내 용기를 보여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요. 왕비께서 도와주셔야 이룰 수 있는 용기입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밉고 한심하고 우습겠지만 나도 이제 정면 돌파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겠습니까? 이제 과인은 이 자리에 모인 중신들에게 몇 가지를 이를 것입니다. 그대들은 잘 보고 잘 듣고 각자가 맡은 자리로 나가 각자가 맡은 백성들에게 보고 들은 그대로를 전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왕비마마 드십니다. 사관은 기록하시라. 고려의 왕과 왕비께서 원의 호복을 벗어 던지시고 고려의 옷을 입으셨느니 왕께서는 황룡포를 입으시고 익선관을 쓰셨느니라. 전하! 어사대부 자훈이 감히 아뢰옵니다. 과인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는가? 대신들은 잠잠하시오. 그 두 번째, 지난 10년 떠나있어 알지 못했던 내 나라 고려의 일상을 은밀히 조사시키고 처리해왔는 바 그 임무를 수행해온 자들에게 그에 걸맞는 포상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들을 들게 하라. 전하의 불은 받잡고 도착하였습니다. 그간 노고가 많았어요. 주상전하, 이자는 전하를 대적하여 역모를 꾸민 자이며 선왕을 창살한 자입니다. 당장 능지 처참을 하여도 부족한 놈인데 어찌 감히 이곳 대전에... 어느 쪽입니까? 중랑장 최영이 선왕과 손을 잡고 나를 대적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대적하려는 선왕을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전하! 우달치 대장이 그간 해온 모든 언행은 하나하나 과인이 시켜서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인이 과인에게 역모를 했단 얘기입니까? 오해를 사고 누명을 써서 옥고를 치르기를 무릅쓰며 암중에 진행되어던 역모의 싹을 뿌리 뽑고 그 모든 사악한 계책의 배후를 밝혀내온 정오품 중랑장 최영. 그대를 총 4품에 임명하며 예하 우달치 부대에는 다음과 같은 특권을 내린다. 그무 우달치 부대는 과인을 제외한 그 누구에 의해서도 무장 해제되거나
하달 복명, 존 치해산, 군정 간섭하지 못한다. 이는 고려의 왕, 나의 명이다. 명! 받습니다!